아이 키우는 집이라면 장난감이나 여러 놀이기구 많이 쓰실 텐데요. 단순히 가지고 노는 것보다 상황에 맞게 제대로 놀아주는 게 성장에 더 도움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기도는 아이 눈높이에 맞춘 놀이법을 알려주는 영유아 놀이 지도사를 지역 육아 종합지원센터에 배치합니다. 보도에 한선지 기자입니다. 성남에 있는 한 놀이시설. 50여 가지의 장난감을 아이와 엄마가 자유롭게 만지며 노는 공간입니다. 얼마 전 쌍둥이를 낳은 초보 엄마 김지원 씨는 보육 지도사의 추천으로 흔들면 소리 나는 채소 모형을 골랐습니다. 이런 소리 같은 거는 의성어나 의태어로 풀어주셔서 상호작용해주시면 돼요. 수많은 장난감 중에 개월수나 성향을 파악해서 놀이법을 알려주는데 놀이에 대한 흥미나 아이 성장에 더 효과가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가르쳐 주시면은 그걸 같은 장난감이라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뭐 인지 능력이나 뭐 사회성에도 많은 발달을 받고. 이처럼 아이 눈높이에 제대로 맞춘 놀이법을 알려주는 영유아 놀이지도사가 경기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치됩니다. 26개 시군에 있는 27개 센터에 오는 7월부터 한 명씩 자리하고 아이사랑 놀이터 등 공공 실내 놀이시설을 순회하며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육합니다. 부모들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개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를 통해서 부모와 좀더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이들에게는 정서를 안정화시키고 부모들에게는 육아의 기쁨을 줄수 있는.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이려는 취지로 도는 오는 2022년까지 아이사랑 놀이터 등 공공 실내 놀이시설 22곳을 더 늘려 모두 100곳으로 확대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경기 GTV 한선지입니다.